안녕하십니까. 토익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불러들인다. 전 세계에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하르는 세계 각국에 초빙되어 행복학 강의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든 꼭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행복학이 저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샤하르는 선의를 가득 담아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어째서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고통도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불행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기만을 바라면 인생은 오히려 끝없는 불만족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보다는 어떻게 고통을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길은 탄탄대로였으며 그 역시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꿈과 야망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밝고 확실했던 앞날도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청년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며 세상에 자신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그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도산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싱긋 웃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행운아야. 행운아요? 청년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행운아라니요. 그럼 행운아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강조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행운아라네. 왜냐면 그 경험을 통해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 만약 젊은 시절에 줄곧 순조롭다가 4, 50대가 되어 실패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불행일세. 더 이상 재기할 기회조차 없지 않은가.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는 나이에 실패를 경험한 자네는 정말 행운한 게지. 불행 뒤에는 항상 행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게 됩니다. 또한 신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힘을 얻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사고를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행에 대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어떤 불행도 가슴 가득 넘치는 희망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희망이란 등불이 있으면 막다른 길의 끝에서 언제나 새로운 통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철저하게 폐허로 변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조수와 함께 지하실에서 사는
어느 독일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아니야, 나는 저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어째서입니까? 조수는 의아하다는 듯 묻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실의 탁자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생화가 꽂힌 꽃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세.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탁자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둘 수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네. 왜냐하면 아직도 희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한 송이 꽃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닥쳐와도 살아내고자 하는 투지와 긍정적인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행복의 근원이며 희망의 서광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더욱 깊어지지만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가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불행도 행운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노트. 일어섰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경험이 늘어갈수록 커지며 좌절이나 불행을 겪는다고 해서 깎이지 않습니다. 불행도, 고통도, 실패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생 경험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행복의 주문을 걸어라. 행복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 기복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분노나 상처보다는 사랑이나 기쁨의 감정에 더욱 집중합니다. 긍정적 감정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때때로 부정적 감정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쁨은 행복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행복해주고 싶다면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기쁘다라는 주문을 걸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복하다 보면은 이유 없이 일렁이던 마음이 어느새 한층 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각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농장을 경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 삼아 농장 주변을 뛰었는데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달리고 있을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를 이상히 여겼습니다. 수확이 좋을 때야 기분 좋은 것이 당연하지만은 흉작이 들었을 때도 똑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웃들에게 굳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아침이면 행복한 얼굴로 조깅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청년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농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장 주변을 도는데 몇십 분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좋게 한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노인이 되었고 가끔은 걸음이 불편해 지팡이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근방에서 가장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뛰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만 나면 농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하듯 농장을 돌며 싱싱하게 자라는 작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농장을 걸을 때 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농장이 작긴 해도 온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수확이 나왔기 때문에 매일 즐겁고 행복했단다. 그래서 농장을 돌아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났지. 지금은 그때보다 농장도 훨씬 커지고 사는 것도 훨씬 나아졌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수확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많은 날이 있으면 적은 날도 있는 게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깨우는 것이란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때로 우울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쌓고 쌓아 깊은 불행으로 만드는 대신 삶 속에 숨은 기쁨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복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비중을 두고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늘 웃으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는 전형적인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의 낙천주의는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녀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인생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자문합니다. 화를 내는 것과 웃어넘기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삶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좋은 쪽, 행복한 쪽, 기쁜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나무를 흔들어도 내일 떨어질 낙엽은 반드시 내일 떨어집니다. 세상의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겉투성이지만은 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쁨은 스스로 일깨워야 하는 것이고 행복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가끔은 나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줄곧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통과 상처,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서 집중할 때 인생은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상상으로 멋진 현실을 창조하라. 어둡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방치해 둠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부정적 감정은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밝고 긍정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프레드는 자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우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살아갈 의욕이 싹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최대한 사람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프레드는 또다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있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숨기고 시종 일관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일부러 먼저 우스갯소리를 하며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프레드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감정이 감쪽같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느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되도록 웃으며 즐거운 척 하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나쁜 감정을 없애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프레드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마다 일부러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거나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척 하기만 해도 실제로 그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즐겁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실제로 즐거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불러들일 일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사실은 아주 즐겁다고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해질 때 눈을 감고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암시해 봅시다. 별일 아니야. 나는 아직도 즐겁고 행복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속임수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라고 해도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봐서 손해볼 일은 없지 않은가요?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에 나이 많은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궁전의 안팎을 쓸고 닦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루함 대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낙엽을 쓸 때도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창문의 먼지를 닦을 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은 대통령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대통령은 온 나라를 돌보고 나는 이 크렘린 궁전을 돌본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녀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다면 자신이나 대통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청소부와 대통령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쾌함과 깨달음을 한꺼번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가설과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불행할 것을 가정하고 실패할 것을 상상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 역시 가설과 상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할 것을 가정하고 성공할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상상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역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잊지 맙시다. 긍정적 상상을 통해서 얼마든 행복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이미 즐겁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퇴색시키지 말라.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나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사소한 일에 목매지 말라.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비슷한 맥락의 충고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별것 아닌 일로 이성을 잃고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에서 겨우 몇십 년을 살 뿐이면서 의미 없는 일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은 인생을 빛바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경이 곤두서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 탓에 많은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질적인 득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즐거움을 빼앗긴다면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부인이 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심결에 직원이 기름을 넣는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넣지 않고 직원이 대신 넣어주면 1갤런당 50센트씩 서비스 이용이 더 붙는다는 것을 몰랐던 그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정을 들은 남편은 재빨리 계산부터 했습니다. 주유소가 서비스 비용으로 받아간 돈은 $7. 만약 기름을 넣었다면 무려 12km를 더 달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둑놈들, 서비스 비용을 따로 받다니 도둑이 따로 없군. 이 일로 부부는 온종일을 불쾌하게 지냈습니다. 부부의 어두운 안색을 본 집안 어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난 뒤 그는 미소 띈 얼굴로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바보 같구나. 겨우 $7 때문에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몽땅 잃어버렸어. 그 순간 부부는 머리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스스로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화가 치밀고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이 정말로 화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어느 오후 한 남자가 정원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5살 배기 아들이 아버지가 잔디 깎기 기계를 놀리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받으러 들어간 사이 아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계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계를 한순간 잘못 미는 바람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튤립 화단을 엉망으로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멍하게 서 있는데 마침 남자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화단이 망가진 모습을 보자마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를 따라 나온 아내가 남자를 말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선물은 저 튤립이 아니라 바로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내의 말을 들은 남자는 곧 화를 녹으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화를 내기 위해 꽃을 심는가? 나는 짜증내기 위해 출근하는가? 나는 싸우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가? 화를 억누르기 힘들 때 잠시 심 호흡을 하며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자신이 별것 아닌 일로 괜한 화를 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무리 잘 가꾼 화단도 자녀보다 소중할 수 없고 한순간의 자존심보다 평생의 안정과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겪는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지금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당신은 어쩌면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아주 늙어버린 후에 깨닫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더 이상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기분은 선택할 수 있다. 사람은 현상 자체보다 현상을 보는 시각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세상에 재수 없는 일은 없다. 다만 재수 없는 기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부터 터트리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울하고 나빠집니다. 세상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하는 대신 우산을 쓰고
눈앞의 길이 막히면은 돌아갈 길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기 개발 분야의 대가인 미국 작가 나폴레옹 힐이 어느 날 사무실 건물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왼손이 없는 입꾼과 마주쳤습니다. 힐은 그에게 왼손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평소에는 왼손이 없는 것도 있고 산답니다. 그러다 가끔 바늘에 실을 꿰 일이 생기면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매일 생각하며 괴로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통은 소금 같아서 어느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물 한 잔에 타는 것과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심지어 아주 넓은 저수지에 타는 것은 당연히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라면 자신에게 넘어와야 할 승진 기회가 동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시다.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실망과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진할 기회를 잃었을 뿐. 직장을 잃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신은 항상 한쪽 문이 닫힐 때마다 다른 쪽 창문을 조용히 엽니다. 이번 기회를 놓쳤어도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얼마든지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는 결정할 수 없어도 폭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탁월한 생김이나 체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시작입니다. 중국의 성공학 전문가 천안지가 어느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 선생님, 저는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편인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날씨 탓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심리적 요소가 더 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강의할 때의 일인데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단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날 차 사고가 났더군요. 차 사고가 났는데 뭐가 졌다고 그렇게 웃는 겐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차만 박았지 사람을 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혹시 사람을 치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치기만 하고 죽이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걸 동료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사람을 죽게 되었다면 제가 오기로 던진 질문에 동료는 그야말로 걸작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명으로 그친 것을 감사해 하겠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설령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좋은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을 재수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재수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괜찮다 혹은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다양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합니다. 인생의 희비극이 모두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은 본질적으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얻는 기술입니다. 누가 봐도 불리하고 나쁜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한 줄기 빛이 됩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겠습니다.